경기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일반부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박빙의 대결인데요. 휠체어 럭비팀을 이끄는 25 이한도 씨입니다. 우선 여기 델토이드 부분이 이렇게 잡히는 근육이 델토이드. 물리치료학과 후배들을 위해 올해 4학년인 이한도 씨가 특별 과외를 나섰습니다.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테이프를 다 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붙이기 좋게 한번 잡고 이렇게 쭉 붙여줘요. 저희 선수들이 어깨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깨에 관련된 근육에 이제 이렇게 델트 삼각근이라고 있는데 이쪽을 강화시키는 테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C7은 고개 이렇게 숙이면 톡 튀어. 지역의 휠체어 럭비 선수팀을 돕기 위해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모여 만든 휠체어 럭비 봉사단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휠체어 럭비팀 선수들과 연습 경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경기장까지 버스와 지하철로만 꼬박 3시간 걸리는 거리를 매주 오가고 있죠. 힘들 법도 한 일에 내색 한번 없는 건 무엇보다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랍니다. 휠체어 럭비 선수 대부분은 갑작스런 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선수들을 위해 봉사단원들은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삼촌도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적응하기도 편했고 더 즐겁고 그렇죠. 집에서도 잘 못 보니까. 단순한 도우미뿐만 아니라 경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들의 손을 거쳐갑니다. 바람 빠져서 눌리죠. 선배들 졸업하시고 제가 저만 이거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제 빵꾸도 때우고 그러고 있어요. 휠체어 럭비는 경추 손상 환자들로 구성된 쿼드 팀과 흉추가 손상된 오픈 팀으로 나뉘는데요. 4명의 선수가 한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의 호흡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선생님 조금 더 차분하게. 그 다음에 이번도 과감하게. 올해 첫 경기를 위해 한도 씨는 지난 겨울 내내 선수들과 합숙 훈련도 했답니다. 선수들에게 휠체어 럭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사고 후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던 사람들 때문에 한도 씨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뭐 도와달라는 것만 선수들이 원하는 것만 도와주고 이랬는데 이제 학년이 조금 쌓이고 배우는 좀 알게 된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럴 때는 먼저 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도 뭐 학교에서 배웠던 것 말고라도 많이 배울 수도 있는 것 같고 경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 부었다. 태핑도 사자. 경기 전 선수들의 건강 관리도 봉사단의 몫입니다. 아, 원래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도움 받을 일도 많고 이러니까 옆에서 항상 지켜주죠 저희를. 나이는 저희가 많지만. 냉현근, 냉현근 완전 뭉쳤어요. 어제도 운전.